안녕하세요. 투랭스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각 메이커들에서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좋은 다양한 이제 패키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한정판 제품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향수도 뭐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언박싱은 에어린의 로즈 코코아라는 향수가 되겠습니다. 네, 매장에 구입을 하면서 그 선물용 으로 포장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예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자가 있고요. 일단 뭐 표층의 상자는 네, 이런 식으로 뭐 깔끔하게 새하고 꽃 문양이고요. 그리고 상자 안에는 하고 여기 우선은 이번에 구입한 제품 네 로즈 코코아 네 다른 에어린 그 향수 제품들 보통 이제 이 포장이 일반 그냥 종이에 프린팅이 되어 있는데 이 로즈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 종이 재질 상자에 이렇게 네, 벨벳 느낌의 천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을 또 잔뜩 넣어 주셨네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여섯 종류를 넣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에 지금 제가 구입한 이 로즈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린의 프리미엄 라인 향수에 있는 이 로즈 디그라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장도 그렇고 장미하고 코코아가 일단 중심이 되는 그런 향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 조향사가 올리비에 크레스프가 이 향의 조향사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한정판이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제가 요새 좀이 장미향 쪽에 좀 삘이 꽂혀서 우선 시향을 매장에 가서 시향을 해 봤는데 시향을 해 봤더니 장미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장미향 굉장히 프레쉬하고 워터리한 느낌의 그런 정말 깔끔한 장미향이었고 시향했을 때 네, 종이에다 시향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코코아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일단 장미향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뭐몇 시간이 지나도 뭐 일단 종이로 매장에서 시향을 해봤는데 몇 시간 지나도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일단 망설이지 않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포장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금방도 소개해드렸듯이 네, 아래쪽에는 네, 뭐 제품명이랑 네, 배치 코드 들어있고요. 그래서 안쪽에는 뭐 이렇게 보호하는 뭐틀 같은 거 들어있고, 네, 향수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그리고 네, 이쪽에는 카드 이름하고 이렇게 설명 이렇게 적혀 있는 종이가 있고요. 그리고 네, 향수는 이렇게 금색 위에 이거 종이 재질이고요. 네, 향수 모양은 이렇습니다. 다른 에어린 향수들 보면은 또 모양은 거의 동일한데 지금 이 로즈 코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초콜릿색의 리본도 달려 있어서 그런 연말 분위기 그리고 또 한정판 분위기를 좀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 병을 보면은 이렇게 금색 네, 판으로 에어린 로즈 코코아 써 있고요. 뭐병 모양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그 에어린 향수 병 모양이고요. 네, 용량은 50ml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래쪽에는 스티커하고 뭐 제조 번호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한번 뚜껑을 열어보면은 네, 아토마이존 금색 그리고 뭐 뚜껑 그냥 금색의 일반적인 에어린 향수 뚜껑이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예, 리본이 이렇게 뚜껑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네, 좀 신축성 있는 소재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아토마이졸을 보면은 네, 굉장히 힘 조절도 잘 되고 굉장히 이건 좀좀 직선적으로 나가네요. 이렇게 어떤 것들은 짧은 거리에서 이렇게 확 퍼지게 나가는 것들도 많은데 지금 이 아토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꽤 길게 나가네요. 그럼 한번 더 시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서 그 시향제로 시향을 해봤을 때는 그 처음에는 바로 그 만다린 오렌지 향하고 그 카카오에서 느껴진 그런 초콜릿 같은 그런 향이 좀 바로 많이 느껴졌고 사실 장미향은 그렇게까지 그렇게 막 처음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근데 그 시향지를 들고 한 20, 30분 정도 이제 있다가 다시 한번 맡아봤더니 이제 그때는 이제 장미향이 이제 완전히 올라오면서 장미향하고 이제 그런 초콜릿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샴페인 트러플 노트에서 오는 약간 좀 달달한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손에다가 직접 이제 착향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확실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다린 오렌지 향, 그 시트러스 느낌, 그리고 초콜릿 느낌, 그와 동시에 이번에는 그 장미 향도 이제 같이 느껴지고 그런데 이 장미 향은 그런 단 느낌의 그런 장미 향이 아니라 좀 프레쉬한 장미 꽃잎, 그런 워터리한 느낌의 그런 장미, 신선한 장미 꽃잎의 향이고요. 요 장미 향은 그 에어린의 그 로즈 디그라시에서 느껴지는 그런 장미 향이고요. 거기에 이제 초콜릿 향이 더해진 그런 정말 뭐 연말 분위기가 나는 뭐 그런 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그 지금까지 뭐 그렇게 향이 막 바뀌거나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거나 그러진 않고요. 거의 그냥 그대로 이 장미향이 나는 초콜릿 느낌 뭐 그런 향이 쭉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이 그런데 이그 장미향이 너무 그렇게 막 플로럴한 느낌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 초콜릿 향이 또 너무 이렇게 달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아주 그냥 적절한 느낌을 이 장미향과 초콜릿 향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은 네, 장미향이 나는 초콜릿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에어린에서 나오는 향수 대부분은 거의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로즈 코코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남성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향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제 요즘 연말 같은 때뭐 이런저런 뭐 송년회라든지 뭐 파티 같은 거 많이 뭐 참석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럴 때좀 기분 전환용으로 뭐 이런 장미향 나는 초콜릿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향수도 좀 뿌려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또 선물 같은 거 하실 기회가 많을 텐데 뭐 그럴 때 이런 향수를 뭐 선물을 해 보시는 것도 꽤 재밌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에어린의 로즈 코코아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